레이먼 김 아내 김지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리사라고 한다면 레이먼 김과 강래호를 들 수 있습니다. 강래호와 레이먼 김 두 사람 모두 방송 출연도 자주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레이먼 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먼 김 프로필. 레이먼 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캐나다 국적이라고 합니다. 레이먼 김 국적은 캐나다인데 출생은 서울로 알려져 있죠. 이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병업에 대해서 꼬투리 잡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먼 김 나이는 1975년 5월 5일 생으로 한국 나이 40세입니다. 레이먼 김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소속되어 있는 것만 해도 시리얼 구매 이그제큐티브 셰프, 테이블 온 더 문 이그제큐티브 셰프, 카페더즈 셰프 등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레이먼 김 배우자는 탤런트 김지우입니다. 레이먼 김 재혼, 레이먼 김 이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캐나다 국적의 요리사이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레이먼 김은 김지우와 결혼한 것이 초혼이며 이혼, 재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레이먼 김 아내 김지우 프로필. 레이먼 김을 말하려면 김지우를 빼놓을 수 없지요? 김지우는 배우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김지우 본명은 김정은이며 김지우 나이는 1983년 11월 22일 생으로 레이먼 김 나이 차이는 8살입니다. 김지우 고향은 부산 출신이지요. 김지우 키는 168cm의 큰 키에 모델로도 활동을 할 만큼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여성입니다. 김지우 데뷔는 2001년 MBC 드라마 맛있는 청혼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김지우 소속은 초록뱀 예능입니다. 김지우 학력은 단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입니다. 김지우 임신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김지우 레이먼 김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레이먼 김 김지우 결혼, 요리 프로로 키운 사랑. 김지우는 2012년 올리브 TV 키친 파이터에 출연을 해서 요리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때 심사위원이었던 레이먼 김을 만나게 되었지요. 심사위원과 출연자로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서로 공감대가 많고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면서 연인으로 발전. 2013년 5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움에서 비공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레이먼 김이 요리사라서 그런지 요리가 큰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그에게서 요리는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평생 함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사실 비주얼로 보면 김지우가 훨씬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 때문에 레이먼 김 집안이 좋아서 레이먼 김이 부자라서 결혼을 했다는 좋지 않은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먼 김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상하고 김지우에게는 한없이 잘해주는 남자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상하고 존경스러운 모습에 반해 김지우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레이먼 김 과거 사진이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레이먼 김은 과거 130kg의 몸무게가 나갈 정도로 뚱뚱했다고 합니다. 친구 JK 김동욱과 함께 고도비만이었다고 일대백에 출연을 하여 고백을 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고 지금처럼 외모도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김지우와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김지우 역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고 다이어트 광고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먼 김 김지우 커플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고 두 사람이 친구처럼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과거 레이먼 김 여자친구에 대해서 김지우가 야하게 생겼더라라고 폭로를 하기도 했고 레이먼 김은 김지우와 공개 연애를 한 연예인 이야기가 나오면 심기를 불편해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지요. 김지우 전 남자친구와 공개 연애를 했기 때문에 괜히 눈치 보인다. 쿨하게 넘어가지만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레이먼 김이 최근 살도 많이 쪘는데요. 이 때문에 김지우가 레이먼 김에게 살 빼라고 잔소리를 늘어놓는다라고 말을 하지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레이먼 김이 애처가인 것 같습니다. 레이먼 김은 최근 해피투게더에 출연을 하여 이영돈 PD와 불편한 관계였던 이야기 벌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에 벌꿀 아이스크림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죠. 이 때문에 레이먼 김이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먹거리 X파일에는 자신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나오지 않았으며 레이먼 김 벌꿀 아이스크림은 진짜 벌꿀을 사용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억울함도 시사를 했지요. 결국 먹거리 X파일에서 레이먼 김 아이스크림만 별도로 찍으면서 오해도 풀렸고 진짜 벌집 아이스크림임이 밝혀져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먼 김이 요리사이기 때문에 먹는 것과 장난을 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 출연 후 그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레이먼 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리사인 만큼 깨끗하고 안심하고 있는 요리를 많이 소개해주길 바라며 대한민국 요리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네요.